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연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목요일, 9월 27일, 아,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며칠 동안 연휴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 좀 짚어나가기 위해서 좀 빨리 열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부터 하고 이어나가도록 하죠. 아닙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죠. 자, 해외시장부터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4%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21% 하락, 그리고 반도체 마이너스 0.95% 하락. 자, 독일은 플러스 0.0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채팅으로 날려드린 게 잘못됐나요? 아, 뭐가 요새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좀 신뢰가 안 가게 오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찝찝합니다. 딴 건 아닌데 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 지금 한번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엉터리 자료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건데 잠시만요, 기다리십시오. 궁금한 거 못 참습니다. 다우 4, 2 맞네요. 맞습니다. 제가 예민한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보는 거하고 좀 많이 달랐네요. 아무래도 조그만 핸드폰 화면하고 차트 화면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다우존스는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자, 여기 20일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스트레이트로 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 셀트리온 모양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양이 셀트리온하고 다른 게 크게 있습니까? 한 8, 9일 올랐고 하루 조정 받았어요. 볼까요? 셀트리온 예상 효과를 놓고, 자, 닥터 K 포트폴리오 베리 굿입니다. 여기 위에 전부 빨개요. LS 산정 크 흔들대더니 전부 불었습니다. 현금 100%예요. 아, 현금 100%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100%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무슨 이야기 하려 했죠? 예, 셀트리온. 아니, 여기 모양을 보고 비중 축소하자는 게 잘못된 의견이 아니라고요. 다행히 그 다음날 이렇게 대줘서 다행이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모양처럼 여기 이후에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비중 축소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분들은 추석 체크와 겸해서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아니, 여기서 밑으로 빠진 게 정상이라니까요. 잠깐 위에 수도했다고 뭐 님 맞네 안 맞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뭣도 모르면서 헛소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끼워 맞추기라며? 그러면 실제 방송 이틀 3일 동안 하는 거 그거 끼워 맞추기입니까? 당신도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한테 대한 평가를 함부로 낮춰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강하게 빠지면 안 좋은데 비교적 좀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정도는 수도해줘야 되지. 마지노선 여기 20일을 지지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위협한다든지 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20일 돌파는 강하게 했으면 그대로 멈춰 있든지 그대로 상승세 유지해야 되는데 윗골이 달면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 밑으로 처지면, 자, 60일을 탄탄하게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60일의 지지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서 20일 위에서 놀아야 신고가 계속 갱신할 가능성 높다. 물론 다우존스 저기 앞에 신고가 있습니다만 단기 고점 높였거든요. 그죠?
이게 3위 스트레이트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적당하게 빠져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밀려줘야 되는데 좀 아쉽다. 자, 셀트리온도 그러면, 자, 여기 모양처럼 만들어놨으니까, 자, 세게 밀리면 안 좋고, 위로 적당하니 이따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 31만 원대 돌파 시도 넣어야 추후 주가, 양호하게 흐름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건 등락이 워낙 심해요. 뭐, 1% 올랐다, 1% 빠졌다 이러네요. 자, 지켜야 될 선까지는 아직까지 훼손 안 하고 있는데, 자,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탄탄하게 20일, 60일 훼손 안 하고 자꾸 위로 가야 되는데, 뭔가 아직까지 불안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독일은 여기 저항대에서 안 밀리고 잘 있어요. 양호. 자, 밑으로 안 쳐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셀트리온 제약과 비슷한 모양 아닙니까? 여기 부위만. 스트레이트를 오르고, 안 밀리고, 위로 뚫어봐야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약간 밀렸을 겁니다. 그죠? 자, 그건 나중에 보고. 중국 상해 지수가 2.5% 이상 상승하고 잠깐 조정받고 다시 0.92% 상승했어요. 양호합니다. 양호. 항셍도 1.15. 그래서 비교적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0.04니까 그냥 보합이고. 니케이는 요새 날라가요. 그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거의. 그죠? 월봉 한번 볼까요?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죠? 신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월봉까지 봤는데도 그러면, 자, 자, 그 이전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어쨌든, 신고가권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른 나라 다 좋은데, 우리나라 비교적, 좀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돌려내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굳이 못갈거뭐 있겠습니까? 자, 이제 뉴스 브리핑 이어나갑니다. 자, 미국의, 문재인 대통령 가서, 북한과 내용들 전달하면서 북한이 잘 비핵화 협조하려고 하니까 미국도 좀잘 해봐라 이런 뉘앙스의 발표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또 파견한다. 아마 새로운 북미 회담을 위한 논의를 좀 가져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단하기에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트럼프의 여러 가지 지금 처해져 있는 형국을 봤을 때 반드시 해내야 되거든요. 못 해내면 거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자기의 이속을 차리기 위한 뭐 부분일지 몰라도 어쨌든 남북한 통일 내지는 이제 적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적대시하지 않겠다. 거의 종전 우리끼리는 종전 선언 거의 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협력, 그러니까 경협이라죠. 상당한 모멘텀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추석 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지금 한 1억씩 사놔. 괜찮다고. 야, 집 팔아 갈까? 아, 뭐, 어쨌든, 그것도 나쁘지 않지. 집 팔아가 딴데 옮기고 그 돈으로 부동산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우리 거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 드릴 정도로. 제가 집에 갔어도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는 충분히 살 만한 자리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는 포트 편입해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이 진짜 힘들게 만들었던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갭 상승 이후에 밀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지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양봉, 장대 양봉. 그러면서 쭉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닥터K의 주된 기법이 뭐죠? 뭐 꼽죠? 숟가락 꼽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 그냥 막쫙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1조 한 6, 7천억 정도 매수세. 자, 기관도 뜨문뜨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 이전에 좀 들어오다가 지금 조금 스톱하는 이유가 여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양이고. 자,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887까지도 이제 가느냐 마느냐 중요한 이번 주 다음 주 초라 하겠습니다. 자, 모든 주식은 지지와 저항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지되다 깨지니까 저항으로 바뀌고 여기가 저항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항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다? 다시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평선의 저항도 있습니다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조금 쉬어가도 상관없어요.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 816라인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 이해되시죠? 이평선 두개 뭉쳐있죠? 그리고 코스피는 이왕 랠리하는 김에 강하게 랠리하면 좋겠다. 목표치 선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이 지금 전부 라이브예요.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이 거의 라이브입니다. 자, 2100, 2218에서 여기 목표치를 보면 빼면 돼요. 2321이면 자, 218이니까 218이니까 103이네요. 103 맞죠? 218이니까 103 포인트. 대략 218, 103. 틀렸네. 아, 맞네. 맞아요. 자, 여기에 목표치가 103 포인트입니다. 포기. 그럼 여기 103 더하면 됩니다. 2420, 어이씨, 발음이 안 된다. 2000 적어야 되겠습니다. 밑에 2424. 첫 번째 목표는 2424입니다. 2424. 숫자가 안 나오냐? 자, 대략 여기입니다. 자, 여기 2평선, 241 2평선 하고 매치가 되네요. 희한하게. 그죠? 일단 첫 번째 목표치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잡을 수 있는데 여기는 굳이 잡지 않 들어가겠습니다. 요 단기 박스권 일단 생각하면 될 거니까 하려면 할수 있어요. 여기서 10103 더하면 2300 대충 70입니다. 2370, 2370. 자, 대략 여기 라인이 여기서 시작한, 여기서. 이해되시죠? 여기서 시작하는 추세상의 목표치 잡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카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사진 눌러버려. 예이야. 그리고 책상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아, 단기 목표치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분석하던데, 스트레이트로 갈지, 아니면 가다가 눌렸다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여기 갔다가 한번 눌려주고. 추세선 상단도 되니까 여기 강력한 장수 맞아요. 닥터케이 강점입니다. 이거 잘 잡아내는 게. 여기가 강력한 장수 맞아요. 왜? 요렇게 올라가던 하락 추세, 아, 상승 추세. 추세선 어떻게 끊는다?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데, 꼬랑지가 있으면 중간 정도로 한다. 그리고 여기 나란한 각도로 위치한 나란하게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끌수 있는데 위치한 고점 부위 여기 이렇게 끌수 있고 여기서도 끌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잠깐 좀 뺐다 하다 10분 더 일찍 하니까 완전 아침에 한번 강의 한판 하네요 그죠? 일부러 빨리 열었어요 여러분들 감각도 익혀야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자, 여기도 강력한 저항선 맞겠네. 이해되십니까? 여기 추세선 딱 올라오면 여기가 딱 저항받는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물론 241이 조금 처지면서 여기 인근도 저항을 받겠습니다만 이렇게 약간 처져 내려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산정한다. 자, 사진 찍을 사람 찍었죠?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지지하겠지만 푸른이 푸른 이바람님 궁금증 해결 궁금한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딴지 안 가는 거 빼고는 딴지 가는 거 빼고는 아주 친절합니다 간다 하더니 왜안 가요 뭐그안 갔으면 진짜 안간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안말안 해요 근데 딴지성 있지 않습니까 니 간다 해놓고 왜뭐 빠진다 해놓고 왜안 빠졌는데 이런 거 싫어하지만 나머진 다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날려주십시오. 자, 우리 아침부터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목표지도 선정해드렸어요. 그럼 만약에 코스닥이 올라가게 된다면
자, 조정, 다음 조정도 안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더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럼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볼까요? 아침부터 아주 막, 또 끝내주는 거 하네. 폭이 너무 좁아 그러는데, 대략 50% 정도, 50% 정도의 지지 받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시간 있으니까 뭐 좋네요. 딱 크게가 보여드립니다. 자, 사진 찍을 사람 찍어주세요. 코스피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아, 나참 누가 이래 줍니까, 진짜. 무료 방송입니다. 무료 대한민국 최강이라 자신감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 지인들에게 SNS 날리고 싶으면 날려주세요. 이야, 공짜인데 아침에 한 시간씩 하고 하루에 방송 네다섯 시간 하는데 들을만하다 생각하시면 날려주세요. 자, 여기서 하락하던, 지수 멈추고 단기 반등한 목표치가, 파동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좋다? 382, 50%, 618 순으로 좋은데 50% 정도 지점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그럼 양호한 거예요. 50% 정도에서 멈췄으니까. 50%에서 멈췄으면 어디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가면 된다? 여기 2370. 여기에서 올라서 여기만큼 조정받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동일한 폭만큼 목표치 가져와야 되니까 추세상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정리 확실하게 됐죠? 2370을 향해서 가도록 하죠. 자, 동시효과 상황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양호. 계속 양호. 쌈바만 지금 약간 약세인데, 우리, 대표 선수 혼자 파견되어 있는데, 잘 해야 되겠는데, 잘할 겁니다. 뭐, 그, 지우 선수야, 걱정될 거 하나도 없고요. 플러스 나면 좋겠는데, 지켜보면 되겠고요.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죠. 현대차.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이 조금 시원찮긴 합니다만 주가의 흐름은 크게 문제없다.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목표치 13만 3천원에서 13만 5천원 사이, 6천원 사이 보고 있는데 강하게 밀리지 않으면 적당히 더 홀딩할 거예요. E평선 다 깔아놨고 이제 반등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별로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가격적인 메리트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편입하기에 큰 부담 없다. 현대차 망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그거 아시면 됩니다. 살만한 자리에서 저점에서 딱 들어갔어. 걱정하지는 말고 나만의 적립식 펀드 만든다 생각해도 돼요. 쭉 들어갈 겁니다. 중간에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서 그렇지.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거 들고 갈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포트폴리오 핵심 포트폴리오 업종군을 제가 어떻게 지금 책정하고 있느냐 하면요, 바이오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협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 현대건설, GS건설 정도 건설주 편입할 생각이 있고요. 조선주, 현대중공업이다. 현대미포, 여차하면 대우조선해양 정도에서 편입할 생각이 있고요. 통신주, 새롭게 5G 되게 된다면 온라인 기반 동영상 시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케이블 TV 훨씬 따라잡았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런 것 있기 때문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5G 관련해서 통신주 지금 주도주 역할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인 전기차 관련, 배터리 내지는 전기차 관련 자동차 쪽 편입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SK 하이닉스 중에서 추세 좋은 놈으로 편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수주는 이제 중국, 한국에 여행 보내는 거 크게 이제 태클 안걸것 같으니까. 자, 신세계라든지 여행주 뭐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면세점이라든지 호텔 같은 거 괜찮지 않습니까? 신세계, 호텔 신라, 그 다음에 여행주, 여기 중에서 하는데 여행주는 조금 순위가 떨어질 겁니다. 신세계, 호텔 신라 요 정도에서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모멘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넣어가겠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뉴스 브리핑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합니다. 2.0%에서 2.25%로 금리 인상 하고 있고, 자, 이것은 예전에 7년 동안에 제로 금리에 가깝던 걸 이제
출구 전략이라죠. 경기를 돈을 막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라 그러죠. 경기 활성화를 시켰으면 이제 그걸 걷어들여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놔두면 여러 가지 물가도 상승하고 안 좋거든요, 그죠? 그러면 항상 그 경제 정책이란 것은 경제를 이제 좀 침체기에 있으면 통화를 푼다든지 금리를 낮춘다든지 해서 경기 활성화를 좀 시키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에 도달하면 이제 금리 인상,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 은행에 돈 재놓는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대출 규제 이런 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또 풀려있던 돈을 안으로 회수합니다. 그것을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 하는데, 그죠? 지속적으로 3.25%에서 3.5%까지 인상하겠다는 게 FOMC의 기조입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정도로 이어간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그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잘 우리가 이제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가장 포인트가 그겁니다. 금리 인상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0.5에서 0.75포인트로, 퍼센테이지로 격차가 늘어났어요. 우리는 1.5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장이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한다.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 빨리빨리 대처를 내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FTA 우리 타결됐습니다, 그죠? 그건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제소했던 거, 국가에 제소했던 내용들 기업이 다시 제소 못하게 한다. 론스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소하기 힘들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연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세 예외 조항 좀 우리 적용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터넷 은행, 우리 은삼분리라죠. 일반 은행은 산업자본이 4% 이상, 4%가 상한선인데, 인터넷 은행은 34%가 상한선입니다. 이것도 규제를 한해 만에 이야기했었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에서 떨어질 상황이 보이니까 재빨리 조치가 좀 있었던 걸로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K뱅크가 자본금 규모가 1조 8천억, 카카오뱅크가 9조 6,500억 규모입니다. 자, 카카오뱅크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입니다. 그래서 한국투자금융, 제가 여기 관심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쪽에. 한국금융지주. 자.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한국투자금융이 아니라 한국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도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는 본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인터넷은행보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잘 챙겨봐야 되겠죠.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이런 회사 좀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대형마트들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마트라 온라인에서 주문을 한다든지 창고형 대형 마트 그런 쪽에 앉아 밀리고 있다는 건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70대신데 요즘에 신세계 인터넷으로 옷 사십니다. 야, 이거 괜찮더라. 2월 상품인데 하면서 70 넘은 분도 이제 인터넷 쇼핑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마트, 롯데마트가 대표적인 대형 마트지 않습니까? 이마트가 322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하락했고요. 롯데마트는 780억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매출도 2%, 1.2% 각각 하락했고요. 그에 비하면 온라인 매출은 31.9% 상승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해낸다면 주식 투자하는데도 좀더 수익이 잘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닥터K는 시장과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도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쌈바로 파견 나와 있는 지우. 아유, 재밌어. 야, 쌈바 보합이네, 그래도. 걱정 없어. 별로 걱정 없어. 나 채팅 잠깐만 볼게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양화하고, 야, 현대건설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어요. 야, 제대로 잡았어요. 남북 경협이 강하고, 코스닥 시총 상위도 비교적 강하고, 야, 이거 뭐, 삼성전자 이게 뭡니까, 이거? 야, 이거 실화입니까? 하이닉스. 와. 코스피 지수가 지금 동시효과가 마이너스 0.98% 출발 예상되고 있거든요. 야, 이 동시효과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좀 전에 혹시 생방 도중에 광고 내한테 나오더라. 한분 있으면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제가 새로운 거 하나 테스트 중인데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동시효과 너무 안 좋아요. 바이오도 비교적 약세 출발 예상되고, 야, 시장이 1% 빠지면 곤란한데. 57분 시청 중. 자, 추수 체크 한번 하죠, 그러면. 1번 눌러 주세요. 자, 하고 이름 익혀가지고 손해될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채팅방 초대 및 여러가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드리면 써드리지.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인지 알아야 제가 초대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좀 전에 보고 내가 놀랬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야, IT, 전기전자를 왜 이래 심하게 요동을 치게 만들지? 물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다 칩시다. 그거 하나 빠졌다고 저렇게 흔들리면 되겠어요, 진짜. 야, 초반에 장 흔들림 심할 거, 예상이 되네요, 일단. 아니면,
예외적으로 여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리 패면서 나머지 좀 붙들어줄 가능성도 있어. 지금 나머지는 별로 큰 무리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때리 패고 있어요, 지금. 좀 부르스 않습니까? 그죠? 조선, 건설, 철강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철강 별로 관심 가지지 마세요.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좋을 거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도 뭐 그만 하고. 증권, 보험, 이런 거, 은행 다 나가립니다. 여기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다 별로예요. 여기를 2차전지를, 아, 2차전지 있고. 여기, 아, 내가 뭐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나중에 생각나면 하고요. 제약바이오도 일단은 오늘 스타트는 뭐 거시기 한데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양호합니다 현재. LS산전 일로 위로 와 위로 올라와. 그래서 딴건 괜찮아요 지금. 유달실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다행히 좀 회복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장 시작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가림님도 반갑고요. 장 시작했습니다. 자, 지우가 여기 들어갔어요. 성공하는지 여부 체크해 봅시다. 현대건설 갭 상승에 떴어요. 자, 선수들은 던진 사람 던지세요. 절반.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놔놓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으세요.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여기서 절반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 다시 잡으세요. 밑에 LS전전 양호. 일단 갭 상승해서 엄봉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던져야 돼. 던져야 된다 했습니다. 던지고 끝 아니라 했어요. 다시 잡아 넣으면 돼요. 나는 던질 수 있으니까 난 편합니다. 어? 종합 주가지수 플러스 출발했어요. 현대차 플러스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걱정할 종목이 아닙니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이후에 1분봉이 돼 있어. SK이노베이션 뭐 그만 해요. 됐고. 쌈바. 그만 하고. 조금 말씀드렸어요. 팔았다가도 반등 시도는 사놓을 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이, 팔고 나니까 뭐 올라가네. 그런 소리 하려면 하지 마세요. 할줄 아는 사람만 해라 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좀 전에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봤는데. 자, 시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현대차 플러스 1.16, 그 다음에 현대건설, 자, 2%까지 상승했다가, 자, 차익 실현 가능한 사람 해라 그랬고, 밑에서 다시 받아 올리라 그랬고, 그럼 단기적으로 한6% 이상 수익 난 거고요. SK이노베이션, 그만 해요. 그만 합니다. 그만 해요. 이거 별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기 밑으로 깨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깨도 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잠깐 볼까요? 여기. 19만 4천원 정도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만 4천원 되면
손질을 하든 뭘 하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9만원대 있네.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게 그동안 좀 장안권에서 장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번 튀면 무조건 플러스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현대차는 걱정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들어갈 겁니다. 아무 걱정 안 해요, 현대차. LS 산전도 별 무리 없어요. 현대건설, 야 2% 플러스였는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토해냅니다.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안 틀렸어요. 매도 시그널. 다시 밑에 적당히 밀리면 다시 챙겨 넣는 게 진짜 선수급이 하는 겁니다. 언제? 6만 6천원권 오면 다시 사노. 팔았던 사람. 여기 인근 오면 6만 6천원. 아, 쌈바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쌈바 여기 정도 안깨 별 문제 없어요. 이거 보고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 매도 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사느라 그랬어요.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못한 사람은 잘한 사람보다 수익을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손해는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싫고 잘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는 안 하고 수익은 많이 내고 안 깨지고 싶죠. 도둑놈이에요.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편안하게 뭐 대충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 보시자면 외국인 거래소에서 19억 매수세, 코스닥 12억, 기관도 마이너스, 선물을 2062계약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시장 일단은 양호합니다. 일단은 양호. 여기를 안 깨면 좋겠어요. 여기 2323까지는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좋은 건 여기 안 깨면 최고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 깨야 돼요. 더 처지면 별로입니다. 물론 5일선에 지지를 받는 2320 여기 라인이 지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조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쉬운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 정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정도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야, 태양아, 뭐 팔아도 상관하지마.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팔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사놓는다. 여기 66,000원 인근에 뭐 팔았으면 그냥 들고 있어. 상관없어.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어. 잘한 사람 여기서 끊어버리고 여기서 삐리삐리 하거나 여기 약간 처질 때 다시 사는단 말이지. 2%를 1.5% 세이브 한단 말이지. 안 두드려 맞는단 말이지. 노래 틀어야 된다고? 삼바. 오 예 삼바. 오 예 삼바. 지우 성공. 예야 삼바 한번 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야 지우. 야 1.3이다.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아이고 참. 사라 그랬어요. 사라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전체한테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위험하니까 대표 선수한테만 사라 그랬어요. 현대건설도 끊었다가 여기서 끊었다 다시 사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밤에 하는 거 보셨죠? 합니다. 닥터케이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어 예야 삼바
닥터 K 대표 선수 지우가 들어갔는데 1.32% 상승 중입니다. 올레 삼바 예야 우후 보셨습니까? 삼바 사 쫄이냐? 쫄이냐? 깨지면 얼마? 깨지면 얼마 안 돼. 먹으면 더 많이 먹어. 들어가는 거야. 퍼펙트! 또 성공! 야, 지우는 좋겠다. 언제 팔아야 될지도 다 알고 있는데, 팔 기회가 아직 없네? 55만까지 홀딩. 그 앞에 삐리삐리 하면 적당히 끊으면서 가. 종가 매매, 퍼펙트! 사자마자 1.5% 상승. 퍼펙트! 현금 홀딩 상관없어.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밀리는 거 허용 안 하고 던져버리고 다시 사는다니까 밑에서 탁탁탁 흐르면 2% 1.5% 안 토해낸다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들고 있으세요. 직장인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핸드폰 딱 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아침 바쁜데. 그냥 홀딩. 선수급들 전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밀리면 갭 상승에 밀리면 던지는 거예요. 여기 단기 목표치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눈에 다 보이잖아. 여기 폭만큼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뭐 이거 여기 폭만큼 여기 대충 나왔잖아요. 눈을 보면 그죠? 근데 밀린다 던져버려야지. 그럴 것도 아니고 밑에서 다시 사는다고요. 근데 직장인이나 그렇게 단기 대응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홀딩.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 청계들 청계식 잡수시냐? 예! 사자마자 만원. 야, 씨, 죽인다, 진짜. 야, 몰빵 때리래 했더니 5%를 왜 남겨놔? 어? 몰빵 때리라니까. 왜, 전 100% 몰빵이 아니라 돈 있는 거 몰빵. 15%인가? 돈 있다 했잖아. 왜 5% 남겨놓는데 25% 더 갔냐? 몇 프로 더 갔냐? 셸트리온. 셀트리온 체결 강도 좋다. 셀트리온 지금 저기 한번 넣어줘야 돼. 예. 셀트리온도 좋아요. 야, 이 좋아. 서번트 잘 봐. 여기 딱 깨지는지 여부만 잘 봐. 여기. 자, 마지노선. 30만 안 깨면 된다. 30만. 여러분들,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들 30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30만 안 깨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강하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인데 안 처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 매수세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도 비교적 괜찮고. 야, 이거 안나가 좀 문제네.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48만 3천원 깨면 던져버리세요. 자, 바로 소통이 돼야 좋은데. 남겨주라 양아. 48만 3천원 깨면 전부 청산하랍니다. 그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알아서 같이 따라 들어가든지. 제가 더 이상 케어를 잘해드릴 수가 없어. 일단 20일 지지하면 일봉상이 20일 아래꼬리 달면서 올리면 큰 걱정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러시아에 계세요. 인터넷 상황이 안 좋고 공부도 하시고 하니까 채팅방으로 간단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야우 삼바 계속 갑니다. 지우야 어쩌냐 계속 간다야. 야, 저번에 우동 안 사줬으니까 이번에는 스시 세트 사줘야 된다. 아, 그 정도는 되겠지. 야, 간다가. 야, 죽인다 진짜. 53만원 사서 11,000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야, 죽인다 진짜. 용순인가 뭐 있죠. 이래도 끼워 맞추기입니까? 올라간다고 샀는데 많이 가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댓글 좀 남겨보세요. 이야 죽이네 라고. 사자마자 2% 넘게 가네. 헛소리 찍찍하지 말고. 어따 대고 헛소리 찍찍하는데 진짜. 개뿔도 모르면서. 여기서 사 여기서 사 해가 4% 날랐어. 그 다음에 헛소리 찍찍하지 말라고. 틀렸어요? 여기서 서번트 사 그 다음 4% 날랐다고 또 날랐어. 개뿔도 모르면서 하루 가지고
나불나불 그리고 앉았어. 잘했어. 시초가 입성했답니다. 참, 대표 선수급은 여기서 샀다잖아. 똑같아, 지우하고. 아, 미치겠어, 진짜. 지우야, 이번 더 잘한다, 야. 어떡하면 좋을래? 좋나? 어? 여기 들어가면 니는 지금 4일째, 며칠째냐? 금요일부터 지금 한 5일 묶어놨는데, 탑클래스. 역시 탑클래스다. 시초가 입성했습니다. 바로 사자마자 먹어요, 여러분들. 분봉매매 할줄 알잖아. 쫙 깔아놓고 이평선 딱 깔아놓고 돌파하는데 못 사면 그게 이상한 거죠. 분봉매매 상에서 현대건설은 파는 게 맞고요. 여기서 왜 목표치만 와가 갭상승해 떨어지면 팔아먹고 그 다음에 여기 임금부터 슬슬슬 사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대응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고요. 됐습니다. LS 단전. 야,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현대차 막 그만. 근데 집수가 별로가. 한번 보자. 외국인 플러스 들어오고 있어요. 선물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긴 흐름으로 봐선 별 문제 없습니다. 베이시스 1.14로 확대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겠네. 한번 쳐 해보죠. 잠깐만, 어디 갔노? 코스피. 아직까지 매수세는 안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150억. 그리고 코스닥은 45억 규모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 프로그램 매수세 상위 종목 한번 체크하기 전에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양호 밑으로 자꾸 처지고 있어요. 여기 박스권 100, 1110원대로 빠져주면 양호입니다. 위에보다 밑에 있으면 양호합니다. 환율 일단 태클 없고 LG유 플러스 삼성물산 포스코 카카오 SK텔레콤 아모레퍼스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프로그램 매수세 상위에 있고요. 자, SDI 이마트까지 있고 다음 삼성전기도 보이고요. 난 그만 됐고 순매도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 현대건설 경협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신라젠도 보이고 현대모비스 자 빠지는 것들 전부 다 프로그램 매도에 다 잡혀 있네요. 나머지 볼거 없고 됐습니다. 전체 전강판 보도록 하죠. 자, 바이오 제약 강세 있고요. 남북 경협 비교적 약세 많이 올랐대. 현대 엘리베이 이런 거는 빠지는 거 당연한 거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약세입니다. 나머지 그만 양호. 자동차, 철강, 건설. 건설도 전체적으로 강세기 때문에 현대건설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조선 강세입니다. 통신 어디 갔어? 통신, 야, LG U+ 나르네요. 야. 참.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면 안 돼요. 쌈바오! 예! 2.6! 야! 지우야! 내가 사라 그랬습니다. 지우가 안 샀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라 그랬어요. 지가 안 샀어요. 3%! 아! 야, 지우야, 좋아 죽겠네! 야! 야. 계속 고! 계속 고! 야, 용순이가 보고 있냐? 내가 사라 그랬어. 뭐가 끼워 맞추기야? 헛소리 하지 마, 앞으로. 어디서, 씨. 겐또냐? 아이고, 여기서 사라 그러는데? 이평선 다 돌려놓고 빠지는 거 챙겨먹고 여기서 사라 그런다고 다시.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야, 지우, 3분의 1 던져. 얼만큼 왔어? 3분의 1 던져. 현대차 무리 없다 그랬어요. 시장 돌파 시도 나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전일 고점도 넘었어요. 땡겼던 전일 고점도 넘겼어요. No problem. 선물 2,400계약 넘게 지수 잡아주고 있었어요. 2,940계약 걱정 없어. No problem.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100으로 채워갑니다. 현금 안 들고 있어요. 자, SK이노베이션도 곧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겁니다. 아무 걱정 없고요. LS산전 걱정 없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새롭게 55만원 또 돌파 성공. 야,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이게 진정한 선수의 매매 스타일이에요. 헛소리 찍찍하지 마세요. 빠진다 했는데 가네. 그따위 헛소리 하지 마라고. 사놓자마자 4% 가까이 가요. 아침에 따라 들어간 선수 있어요. 이야. 와우. 우와. 찌우야. 안 팔고 있다. 팔 필요 없겠다 그래. 계속 버텨라. 야, 죽인다, 야. 53만 원, 지금 얼마 먹고 있어, 지금. 이야. 25,000 먹고 있다? 25,000에서 안 멈출 것 같은데? 이야, 대박이다, 대박, 진짜. 선수들은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팔아먹고 끝 아니고 다시 들어가. 이게 분봉매매에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 계속 들어가세요. 아직까지 끊을 때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 이거 뚫으면 위로 올라가요. 20만 6천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양봉이에요. 장대양봉 굿이에요. 발음도 안된다. 어쨌든 야, 쌈바 죽인다. 한 번 더 틀어야 되겠다. 이야, 지우야 초밥 뷔페 오케이 쌈바. 이야, 55만원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자, 50만원에서 끊어먹고 다시 53만원에서 배팅 퍼펙트. 사자마자 4% 상승. 예이야. 우후. 컴온. 예이야. 여기까지. 제 끊고 있겠지 뭐. 폰 한 번은 뻔하지. 자, 여러분들 다른 거 그만 양호하고요. 별 걱정할 거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대표 선수 1, 2번 선수들이 들어갔어요. 1번 선수는 전일 53만원권 들어갔고 대표 선수 2 탑클래스는 아침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 버립니다. 시초가 들어가자마자 4% 먹지 않습니까? 이야, 이게 분봉 매매예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꾹꾹 지우고 간다. 너 지금 끊고 있을 거야. 분명히 안 끊으면 걔들 대표 선수가 아니지. 끊고 있을걸? 아, 참. 혹시 방송 중간에 광고 넣은 분 있으면 광고 방송 중간에 넣어둬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테스트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하는 대신에 광고는 조금 틀어야 되겠습니다. 테레비도 연속곡도 보다 보면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무식하게 틀겠습니까? 한 30분에 한 번이나 잠깐 쉴 때 그때 틀 겁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야, 참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닥터K 요새 감이 좋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사기 싫어하는 지우한테 사라 그랬어요. 지우야, 한번 사보지? 퍼펙트. 바로 그냥 4% 날랐습니다. 4% 사자마자. 대형 우량주 중에 오늘 상승폭 가장 크지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상 개잡주들 말고. 여기 4%짜리 잘 없어요. LGU 플러스 빼고. 그죠? LG생활건강이 뭐야 이거? 이것도 괜찮네요. 이미 등록돼 있지 그래. 어디에 등록돼 있냐 근데. 자, 이제 슬슬 관심 가져볼 겁니다. LG생활건강 위로 올라와. 그리고 호텔신라. 야,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위로 올라와. LG화학. 그만. 자, 바이오 관련주 간단하게 체크해보죠. 셀트리온, 야, 서번트! 돈좀 세고 있겠다, 야! 이야, 씨! 죽인다. 서번트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끝내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참, 대부도 올때 맛있는 거 사야 되겠다, 야. 내 때문에 뭐 벌었다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었잖아. 셀트리온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현재 그 시나리오대로 좀 가고 있어요 지금. 서번트 가지고 있으면 5분의 1 청산해. 5분의 1 가지고 있는 거 단타 물량 5분의 1 청산. 더 밀리면 또 5분의 1. 삐리삐리하면 다 던져버려. 그리고 적당히 또 척척척 사 들어가. 단타 물량만 많이 갖고 있다 했습니다. 단타 물량, 중장기 물량 따로 있다 그랬어요. 셀틴 헬스케어는 여기 못 넘어가죠. 여기 못 넘어가면 계속 별로입니다. 넘어갈 때까지 별로입니다. 넘어가면 그 다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넘어가기 전에 별로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해라 그랬어요. 별로라는 건안 가고 옮겨 타라는 건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퍼펙트 걱정할 거 없고. 자, 이거 다 던졌을 것 같아요. 절대 다안 던졌어요. 몇 프로 갖고 있나? 둘 다. 적어도 50% 들고 있을 거예요. 방송 중간에 뭐안 나오네요. 그 광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냅두고요. 뭐라고 문구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일부에게 송신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5사 안 깨면 안 던진답니다. 그래, 그럼 되지. 35% 들고 있답니다. 3분의 2 던졌다는 거지. 죽인다, 진짜. 한미약품 뭐 그렇고요. 안 쳐줘야 되는데 HLB도 강합니다. 따라가지는 못해요. 부담돼요. 신라젠 죽이네요. 야. 라니 누님이 혹시 여기 들어갔으면 진짜 대박인데. 라니 누님 하려니까 좀 그렇다. 여기서는 무조건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라니 혹시 10만 천원에 신라젠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대박. 그 사람 여기서 던져먹었기 때문에 잘하면 들어갔을 수도 있어. 잘한단 말이지. 나중에 전화가 없어요. 중간 광고 할수 있다나, 왜안 되게 하나, 뭐, 어떻게 해란 말이야, 도대체. 야, 신라젠도 죽인다, 진짜. 네이처 셀 같은 거 하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바이로메드도 괜찮댔어. 잘안 쳐져요. 메디퍼스트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메디퍼스트 제가 살수 있다 했던 게 메디퍼스트 맞죠? 살수 있다 어저께 그랬습니다.
여기 있죠? 안 빠져요. 사수된 거는. 왜? 모양 딱 나온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쟤네 신도 괜찮긴 한데 못 따라가요. 부담돼서. 메디톡스는 안 좋다 했습니다. 땅굴 파요. 끝. 지수 플러스 0.09%로 코스피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도, 야, 코스닥이 세네요. 플러스 0.54% 상승입니다. 자,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풋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땡큐. 개인이 풋 사면 지수 안 빠진다. 주식 생초 탈출 팁12안 빠져. 그리고 선물 계속 늘어난다. 3,338개야. 양호. 양호. 베리 굿. 탑클래스 55만 3천에 3분의 1 던지고 재매수 대기 중. 야, 죽이지 않습니까? 탑클래스와 지우가 닥터K방의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53만원에 사고 다시 55만 3천원에 3분의 2 가까이씩 다 던져버려요. 그러고 다시 밀려주면 다시 한번 사든지 하겠답니다. 나머지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대표 선수들은 이렇게 가 알아서 끊어내거든요. 제가 말안 해도. 내가 말안 해도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왜? 타이밍 나왔으니까. 야, 양이 언제 들어갔냐? 얼마에 들어갔냐? 와! 양양! 얼마에 들어갔냐? 아, 신라젠 들어갔다고. 신라젠 10만 1,700. 얘들이 왜 이러냐 갑자기. 10만 1,000. 신라젠 지가 들어와 먹었거든. 7%. 야, 팬놈만 패는 거야. 잘했어. 10만 1,700원이면 조금 뭐 조금 거시기 해도 별 문제 없어. 얘가 7% 먹었거든요. 어디서 먹었다? 신라젠 맞나? HLB인가?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신라젠 7% 먹었을 거야, 아마. 이날인가 보다. 이날인가? 어쨌든, 먹었어요. 신라젠이래. 아, 양아! 잘했어. 이야. 근데, 잘해야 된다. 안심하면 안 돼. 처지면 무조건 던져. 처지면 그냥 다 던져버려, 그냥. 단타야, 단타. 이건 너무 고점이니까 들고 가도 부담된다. 엉벙 삐리삐리 하지? 3분의 1 던져. 아이디 봤습니까? 동급 최강 양이라고 합니다. 동급 최강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말안 했는데 들어갔다잖아요. 참. 아이고. 살수 있겠네 딱 했잖아요. 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더 띄웁니다. 딴 사람도 양이 건데 내가 확실해 봐야지. 근데 갈 시간 다 됐네. 알아서 하겠지.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자, 양양. 전고점 뚫으면 더 홀딩. 삐리삐리하면 다 던져버려. 밑으로 쳐진다. 너무 고점이야. 오늘 단타 성공. 그럼 됐어. 하, 여러분들. 닥터K방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초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3명. 끝내주지 않습니까? 끝내줘요. 뭐 무료로 채팅방 들어오라니까 들어와가지고 돈 50만 내면 뭐 잘해줄게 이런 거말 한마디 꺼낸 적이 없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무료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만 채팅방 말고요. 너무 무료로 해주니까 사람들이 고마운 걸 모르는 것 같아. 어디서 이런 이야기 해줍니까? 아이고. 선수로 다 키워가지고 끝내주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여기 들어갈 만한 자리예요. 이평선 다 돌파하는 게 따로 들어갔다잖아요. 여기도 지우 선수한테는 야 사볼래? 네? 해가 홀딩. 대표 선수 2는 아침에 딱 돌파한 거 보고 바로 따라 들어간다 아닙니까? 야, 그리고 여기서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지켜 안 봅니다. 3분의 2 끊었다잖아요. 그리고 밀리면 다시 사놓겠다잖아요. 제가 가르쳤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 대표 선수들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쳐줄걸? 무료로? 네. SK 이노베이션 갑니다. 플러스! 전부 플러스! 야, 가요. 갑니다. 간다고요. 자, 현대차도 가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현대건설도 가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닐리리아 한 틀어야 되겠습니다. 전부 플러스 셀트리온까지. 헛소리하고 있어요. 야 영순아, 다시 한번 댓글 달아봐. 끼워 맞추긴지. 대단하십니다. 또 시원찰 판국에 헛소리 찍찍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기가 찼어. 예야, 다 같이 어깨춤을 춰봅시다. 닐리리야 예야. 우후. 아 너무너무 기분 좋아. 예야. 호우 예야. 오오 예야. 닐리리야 춤을 춰봐요. 예야. 컴온. 우후. 사자마자 날아가네. 예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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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열심히 휴일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끊임없는 노력하는 우리는 성공합니다. 주위에서 뭐라 뭐라 이야기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성공할 거예요.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갑니다. 전부 풀었어요. 전부 풀었어. 위에 보세요. 전부 풀었어요. 푸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붉은 거예요. 겁나는 거 있습니까? 겁나는 거 없어요. 뭐가 없느냐? 1등 종목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SK 이노베이션 삐리삐리했는데 풀었습니다. 이거 풀었어요. 플라잉 드래곤? Are you have SK 이노베이션? 맞나? And Plus? 너무 짧다. 아. Yes. No problem. Okay. No problem. 올라가요, 올라가. 21만까지 노려봅시다. 20만 8천 정도. 짧게 끊지 마. 하, 이거, 비속을 좀 섞어야 되는데. 연락에, 연락에 흔들었거든. 그럼 가요, 위로. 패턴을 보세요. 패턴을 올라갔다 연락이 흔들다가 올라갔다 연락이 흔들다가 올라갔다 연락이 흔들고 올라간 타이밍이 있다고. 여기만큼 박스권이니까 올라가면 21만원 정도 보여요. 쉽게 던지지 마 삼. 기관이 막 싹쓸이 들어와요. 기관이 외국인 좀 팔아서 그렇지. 숟가락 꼽았습니다. 기관한테 수급 나쁜 거 별로 없어요. 현대차도 위로 13만 5천까지 노려볼 거고 현대건설 자 걱정하지 마세요. 7만 이상까지 들고 갈 겁니다. 7만 오면 알아서 잘 대응하세요. 이야기 안 해도. 자 LS산전 여기서 딱 여기 음봉을 감아 올린다. Very good. 8만 올라갑니다. 여기 딱 감아 올리면 자 감아 올릴지 안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요새 좀 던지는데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숟가락 팍 꼽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봤지만 장대양봉 베리 굿 걱정할 거 없어. 쌈바 사자마자 먹어. 사자마자 3점 몇 프로 먹었어요. 셀트리온
이거 지지하고 올라오면 강하게 간다 그랬습니다. 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자, 서번트. 서번트 있으면 1번. 아이 해브 앤드 플러스 오케이 굿잡 마이 프로 스톡 이즈 베리 심플 베리 심플 테크닉 유 해브 앤드 에브리 시그널 유 디드 잇 아이 콩글리시입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시그널 넣을 때 사고 매도 시그널은 팔고 그것을 계속 해나간대요. 알면서 못하는 거 빼고 이거 삐리삐리 한번 던져. 조금 서번트 보고 있냐? 삐리삐리 한번 던지라고. 잠깐 조금 후루 다시 사놓은 밑에서. 그럼 단타 잘하는 거지. 그러면 먹었잖아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31만원 다이렉트로 넣는 게안 힘들지 않을까. 넘어가면 땡큐지. 주포는 들고 있는데 단타 치는 것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거야 그냥. Oh no, I can't understand. I can't. Are you joking? 여러분들 왜 영어 자꾸 쓰느냐. 닥터 K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농담 아니에요. 해외 선물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방송할 겁니다. 닥터 K 요새 방송한 거 보셨습니까? 허접 아니에요. 똥손 아닙니다. 영어로 방송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유튜버들한테 해외 선물이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할수 있다. 그래서 영어 연습해야 돼요. 잘하시는 분좀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저도 많이 알려드릴게. 자,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자, 장 예상대로 나쁘지 않고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2370을 향해서 계속할 수 있는 모양의 코스피. 자, 오늘 저가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습니다. 별 무리 없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2000억대씩 이렇게 싹 들어오면 더 좋겠다. 환율도 내려가고 있어요. 별 문제 없어요. 자, 선물 4천 계약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푸스 사고 있어요. No problem. 계속 이대로만 유지되면 양호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쉬고 새로 시작한 첫날인데 장이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 매우 양호하고 단타 전부 성공하고 있습니다. 기분 너무 좋고요. 자, 방송 시간 잘 참고하시고 닥터K 무료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인데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방송 들으시고요. 자,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하시면 유튜브가 개겨서 안 날리는 거 빼고는 다 날라옵니다. 자, 그리고 SNS 추천하십시오. 아침에 중요한 한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장중 장 마치고 그리고 야간에 분봉 매매 세부 테크닉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전부 무료예요. 전부 무료. 왜? 네, 니눈딱 여러분들 눈물 닦아드리고 싶기 때문에 닥터K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자,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헛소리 삑삑하는 애들 손가락 밑으로 못 꿇게. 사랑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닥터게 힘이 나요. 무료 방송인데 좋아요도 안 누르고 광고도 안 봐주시고 하면 힘이 없어서 못해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니눈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